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제품만 있으면 드론을 개조하지 않고도 어떤 드론에도 자유롭게 장착을 해서 일반 드론도 위급 시에는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용성이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이스턴스카이 대표 변정태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이스턴스카이는 인명구조용 키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두 가지 타입의 제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론에 장착 가능한 인명구조용 키트이고 두 번째는 개인이 휴대하면서 위급 상황 시 빨리 구함을 받을 수 있는 개인 휴대용 인명구조용 키트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군에서 인명구조 항공장구나 서바이벌 키트를 취급했던 엔지니어인데 뭔가 군에서의 기술을 이용해서 범용적으로 인명구조를 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창업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모든 드론에 장착이 가능한 이 드론 장착용 인명구조 키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인명구조 한다는 취지를 좀 높게 해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 해양수산부에서 애니티 신기술 인증을 취득하였고 2022년에는 혁신 제품으로 또 선정이 돼서 나라장터, 혁신장터에 지금 제품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제품을 시범구매 사업 제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국립공원 공단이라든지 이러한 공공기관의 실증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아마 본격적인 매출은 내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론 장착용 인명구조용 키트 ES 가디언스를 개발할 때 금형을 해야 되는 파트가 있고 CNC로 가공을 해야 되는 파트가 있는데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전부 금형 사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필수적인 부품은 금형 사출로 하고 방수가 필요 없다든지 아니면 부피가 너무 크다든지 이런 부품에 대해서는 3D 프린팅을 고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없던 제품을 개발을 해서 완성시킬 때까지 몇 단계의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금형 사출을 한다든지 CNC 가공을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마포 3D 팹을 이용하면 전문 엔지니어들이 설계도 해주고 또한 그 과정에서 출력도 해보면서 부피감이라든지 얘가 체결이 잘 된다든지 작동이 잘 한다든지를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테스트해가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비용적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무척이나 도움이 됐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인명구조를 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인명구조용 전용 드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드론을 개조해서 전원과 통신을 받을 수 있게끔 드론으로부터 투척을 시켜줘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전용 드론을 만들려면 너무 비싸고 또 드론을 개조하려면 전국을 다니면서 드론을 개조하고 또 AS를 해줘야 되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제품만 있으면 드론을 개조하지 않고도 어떤 드론에도 자유롭게 장착을 해서 일반 드론도 위급 시에는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용성이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았던 것뿐이죠. 다 좋았던 게 이제 그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친절하세요. 다른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이제 마치 자기 일처럼 고민을 해주시고 또 비용도 얼마 거의 안 들고 감사하고 좋은 일뿐이고 만약에 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희는 이제 용인 기업이고 마포 3D 팹은 마포에 있는데 욕심을 부려보자면 이게 거점이 조금 더 늘어나서 뭐 경기라든지 거점이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혼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같이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고민하면서 찾은 게 인명구조를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데서 한 명이라도 하면 저희가 좀 기업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